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PIMS라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동사는 이제 2016년에 설립된 이 OLED, 이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이 메탈 마스크의 설계나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주요 매출이 이 메탈 마스크에서 나오는 만큼 이 회사는 이제 이 메탈 마스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메탈 마스크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OLED의 이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에 이 제작을 할 때 부품을 좀 원하는 곳에 이제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이 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이 보통 이 전방 산업에 이 OLED 디스플레이 이제 생산량에 의해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가 신규로 이 새로운 회사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이런 품질적인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이 제조 전 공정에서 양산해서 이제 평가까지 상당 시간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업체들이 좀 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 자체는 좀 뒤늦게 이쪽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설계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올 초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일단 우선 이 글로벌적 리스크들도 있고 전방 산업의 부진도 좀 있었겠지만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 중국향 굉장히 이제 좀 매출이 많았었고 이 해외 수출도 비중이 좀 높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중국 봉쇄령으로 인한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좀 생산 차질, 특히 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동칩인 이 DDI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1분기 또 실적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볼 때 1분기에 어떤 일시적인 적자로 이런 전환이 되었었지만 다시 이제 2분기에 이전 이제 흑자 전환을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평현치 만큼 빠르게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신규 공장이 남동 공장으로 이전하고 이제 생산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해외 수출 비중이 좀 그만큼 컸던 만큼 이 환 위험 리스크에도 좀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이제 국내 매출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 공급 물량도 이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DDI 공급 문제도 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주요 프로젝트들이 다시 이제 재개될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3분기 내 이 코팅 사업 테스트도 돌입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이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 반등의 이 계기가 이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1월까지 1월 기준으로 이 고점 3만 원 위에 있다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신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3중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빠질 곳이 없는 이 구간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14,000원 부근인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우리가 보고 18,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 부근인 이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PIMS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